오늘은 그 로마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도 피할 수가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참된 유대인은 외형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그 이면적인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그리고 진짜 할례는 우리 이 몸으로 받는 그러니까 실제 받는 그런 육체적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할례화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난 2주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특권과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과 2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고 또 본인이 그 유대인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바울은 2장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믿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 중심에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도 바울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그럼 우리도 이방인처럼 그냥 그 모른 채 살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큰 축복입니다. 저는 뭐 재벌가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가에 태어난 자녀들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믿으셨고 또 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부잣집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쨌든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대로 그것이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욕을 먹는, 욕을 끼치게 하는 그런 일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나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숫자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요,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커간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아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은 천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 가운데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느냐? 수도 없는 이 질문들과 또 항의들로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간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2세들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줄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신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했을 때, 만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다라고 해서 태양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다라고 해서 그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만 진실되십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믿느니 안 믿느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 범죄했을 때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지적받기 전에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그 죄를 직면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바울은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계기를 제공한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율법 앞에 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해도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청년들은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 아니고 괜찮아, 다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딱 압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게 떨어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막 착하고 바르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범죄하고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를 했어. 근데 이거 내가 범죄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했으면 내가 죄를 안 짓잖아. 왜 하나님은 나를 죄를 짓게 해놓고 진노를 내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더라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말 예대로 사람의 예대로 얘기를 한다.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로우신 그리고 그 모든 그 정의에 앞서 더 거룩하신, 그러니까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 정의를 다 지키시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또 착해 보이네. 아, 쟤한테 좀 더 잘해야지. 쟤는 정말 내가 기분이 안 좋네. 아, 괜히 좀 떡 하나라도 덜 주고 싶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이렇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괜히 좋고 뭐 하나 더 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봐도 싫은, 하나를 덜 주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판사들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판단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위가 있고 이런 걸 다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짜 그 사람 자체,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 있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정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길 원하고, 또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은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7절 8절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를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을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이게 5절과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그 신천지 2단에서도 사용을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뭐냐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추수꾼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신천지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그 하나님 믿는데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떳떳하게 행하는 이유는, 아니 여기 나온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 그렇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난다면, 아니,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선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막 이런 궤변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논리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를 한 거겠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내가 범죄,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바울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가 지으니까, 너가 죄를 많이 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왜곡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아까 우리가 그 다윗의 고백을 본 것처럼, 다윗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많이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정말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자기의 범죄를 깨닫지,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막 왜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다음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 아마 이 부분은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낫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인용을 했습니다. 전도서와 또 창세기 시편 14편과 53편과 또 시편의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이 한절 한절에 다 인용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그냥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너희들이 그 받은 모세의 율법과 그 시가서들, 여기에 너희들이 어떤 자라는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다. 내가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너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서 보면 아,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가서 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아, 괜찮은 사람이야,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래서 다 치우쳐서 우리가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 입으로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 그리고 혀, 입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그 다수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러신데, 만약에 제가 뭐 백성생님 계시다, 백성생님 딱 앞에 두고 형제님 형제님은 참 악하시네요. 형제님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 또 이것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요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을 그냥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에 이 흠집이 나도 발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맞아요. 제가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악이 가득합니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에 모 직원보다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나니까 아니네요. 제가 진짜 제가 남한테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놓을까요? 사실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놔두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 아니었는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 맞습니다. 저 진짜 속임 많이 이렇게 참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속임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불안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나 행복해서 너무 좋고 이게 한 2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어. 근데 왜 또 불안하지? 아, 그때 또 왜 열받지? 왜냐하면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에 이게 인용한 구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릇 우리가 볼 때 되게 잘 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꽃길만 걷다가 꽃길 가운데서 참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평강과 희락과 이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가? 왜 죽을 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가?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누가복음 12장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오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인간을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유대인처럼 그 정말 그 특권을 가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19절과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 하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 초대 교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주력부대였어요.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 내 중심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그 거울을 쳐다보신 분들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신 분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는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21절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이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 주님 제가 진짜 착하게 살 수 없네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어. 가문도 안 봐. 재산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네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냐?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증거를 받으신 분이다. 주님은 어느 날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은혜의 의입니다. 값없이 얻는 은혜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의냐? 능력의 의입니다. 정말 이 도저히 속량할 수 없는 이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능력이 있는 능력의 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거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그 값을 치를 그 진노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이 값을 지불함으로써 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그 생명의 속량값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했는데 그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능력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죄악의 모든 값을 다 치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말 값없이 은혜로 주는 의라는 것을 23절, 2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의는 값을 치른 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그것을 다 속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죗값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죗값은 없어진 거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자기가 세운 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그 큰 값을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그 온몸이 이렇게 잘리고 그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 화목 제물을 볼 때 결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제단, 인간이 그 제단에 올려져서 그 피를 다 흘리는 그 값을, 그러니까 진짜 이 여기 나온 말할 수 없이 큰 그 값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른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26절에 보면 이 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다 치른 의입니다. 이 공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 부모 찬스, 뭐 특권 찬스, 많은 찬스들이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리고 흙젓가락도 있습니다. 수저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수저도 없어서 젓가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런 걸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내가 교회에 좀 더 열심히 나오고 좀 더 새벽기도 하고 뭔가 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너희들도 인정해라. 유대인들도 이거를 인정을 해라. 그걸 인정한다면 그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겠는가?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의, 그리고 이 능력의 의, 이 은혜의 의, 정말 차별이 없는 이 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뤄놓으신 것을 제가 아직도 거부하고 있네요.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 내구조가 어떤 건가요? 제 마음에 뭐가 들었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29절과 30절을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가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31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유대인들아, 율법을 유대인 형제들아, 믿음의 의를 의심하지 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서대문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의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굳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막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결과를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야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